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악 재생화면을 꺼내온 듯한 키링을 만들어봤어요. 왠지 보고만 있어도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신기한 키링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이렇게 담아서 가지고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죠? 투명하게 만들어도 예쁘고 색을 넣어서 만들어도 예쁘고 어떻게 만들어도 찰떡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나요? 영상 보면서 같이 만들어봐요. 오늘은 뭔가 음악이 재생 중인 것 같은 모양이 가득한 몰드를 가져왔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청 귀여운 디테일들이 가득가득해요. 다 귀엽지만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만 사용해서 작업해볼게요. 크리스탈 레진을 쓸 건데 댓글로 이 레진이 기포가 너무 많다는 댓글을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기포가 적게 생기게 섞는 법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주제와 경화제를 비커에 부을 때도 최대한 천천히 부어주세요. 특히 주제를 붓고 경화제를 부을 때는 비커의 벽에 대고 천천히 흘려주면 기포가 현저히 줄어요. 나무 스틱으로 섞어도 되지만 실리콘 스틱으로 저으면 조금이라도 기포를 더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기포 줄이기에 제일 중요한 건 아주 천천히 섞어주는 거예요. 조색하는 작업일 때는 그냥 막 저을 때도 있지만 투명한 작업을 할 땐 정말 천천히 섞어줘요. 5분에서 10분을 섞어주는데 크리스탈 레진은 경화가 빨리 시작해서 너무 오래 저으면 굳을 수도 있어요. 글리터도 살짝만 섞어줄게요. 몰드에 부을 때도 속 터질 정도로 아주 천천히 부어주면 기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여기 위쪽에는 레진을 반만 채워줄게요. 아까 사용한 실리콘 스틱은 레진이 어느 정도 굳으면 벗겨내거나 떼어내주면 깔끔해져요. 그리고 크리스탈 레진을 두 가지 색으로 조색해서 아까 반만 채웠던 몰드에 나머지를 채워줄게요. 투명한 거 먼저 탈영해볼게요. 크리스탈 레진도 신경 써서 잘 저어주니까 투명하고 깨끗하게 잘 나왔죠? 색을 넣어서 작업한 것도 엄청 이쁘게 잘 나왔어요. 그럼 이제 몰드의 홈 부분에 아크릴 물감을 채워서 색을 넣어줄게요. 홈 부분에 물감을 가득 채우고 마르기 전에 긁어내주세요.
이렇게 빨간 하트까지 채우고 물감을 완전히 말려왔어요. 필름지나 책받침 같은 재질의 도구로 튀어나온 물감들을 잘 긁어주세요. 그리고 면봉에 아세톤이나 알코올을 묻혀서 더 깔끔하게 닦아줄게요. 몰드 사이즈에 맞춰서 앨범 사진이랑 텍스트를 인쇄해왔는데요. 필름지 인쇄가 어려우신 분들은 오른쪽 위쪽의 영상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레진을 얇게 올려서 필름지를 고정시켜 줄 거예요. 위쪽이 뭔가 허전해서 음원 사이트 로고도 넣어봤어요. 필름이 잘 고정됐으면 이번에는 레진을 좀 통통하게 올려서 코팅해 줄게요. 그리고 납작핀에 비즈를 몇 개 꽂고 위쪽을 구부려서 오링을 달아준 다음 오링으로 본체와 연결하고 키링까지 달아주면 완성이에요. 키링 대신 간단하게 군번줄만 달아줘도 귀여워요. 오늘은 음악 재생화면을 담은 키링을 만들어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